어디서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어두운 두 눈만 키시고 다쳤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나의 목자 되시는 내 하나님 하나님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님만 따라가요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의 목자 되시는 내 하나님 하나님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님만 따라가요 나를 푸른 초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나의 참된 구세주 내 예수님 예수님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만 찬양해요 우리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될 수 있나요? 아,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나요? 네. 아, 우리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찬양할게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따라가는 그런 멋진 아이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따라가는 그런 멋진 아이죠 랄랄라 맘 모아 찬양하고 두 손 모아 기도 드리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요 랄랄라 맘 모아 찬양하고 두 손 모아 기도 드리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기뻐해요 랄랄라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친구들 안녕. 나는 몽구라고 해. 우리 인사해볼까? 샬롬. 에이, 목소리가 작잖아. 샬롬. 그런데 비밀이 한 가지 있어. 나는 어린이들한테만 보이는 원숭이야. 아참. 그리고 나는 한 번이라도 잘못을 한 친구들한테만 보여.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친구랑 막 싸운 친구들. 언니, 오빠, 동생들이랑 싸운 친구들, 그리고 거짓말한 친구들. 한 가지라도 잘못한 사람들한테만 보여. 그럼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 혹시 친구들은 내가 보이니? 보인다고? 아까 손 들었던 친구들, 손 다시 내리면 안 돼. 자, 오늘 전도사님이 성경 이야기를 전해줄 건데 오늘 나오는 인물은 바로 에서와 야곱이요. 누구라고요? 에서와 야곱.
아, 그런데 전도사님, 에서와 야곱이 누구예요? 리브가가 사랑하는 이삭과 함께 딴딴따단 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조금 특별하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났냐면 에서랑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하고 시간이 엄청 지나면서 엄마가 배가 이렇게 커지면서 엄마 배가 커질 때까지 에서와 야곱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에서와 야곱이 짜잔 하고 태어났어요. 바로 쌍둥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 쌍둥이는 얼굴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성격도 비슷한데 에서랑 야곱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에서는 이렇게 몸에 머리도 시커멓고 온몸에 털이 많았어요. 다리에도 털이 있고 여기 손에도 털이 많이 있었어요. 듬성듬성듬성 털이 많네. 그리고 에서는 밖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특별히 잘하는 게 있었어요. 에서한테는. 자, 이게 뭐예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화살이에요. 에서는 용감하게 여기다 화살에다가 화살을 꽂고 힘차게 당겨서 촤! 다시 한 번 더. 전사님이 자세를 바꿔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자세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전사님이 촤! 아, 전사님이 화살을 잘 못 쏘네. 에서는 이렇게 화살을 맞춰서 동물들을 사냥을 아주 아주 용감하게 잘했어요. 그러면 야곱은 어땠을까? 머리에 털이 시커멓지 않고 피부도 매끈매끈하고 얼굴도 이렇게 뽀얀했어요. 얼굴이 뽀얀하고 몸에 털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엄마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렇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에서와 야곱은 이제 용감하고 씩씩한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서의 아빠인 이삭은 이제 너무 늙게 되어서 이렇게 머리가 하얀해지고 이마에도 주름이 주글주글 많아지고 눈도 침침해서 앞을 잘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사랑하는 아들, 가장 멋진 아들 에서를 부르기로 했어요. 에서야, 에서야, 이리 오너라.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구나.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너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주고 싶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어. 그러니 너는 어서 밖에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대접을 해줄 수 있겠니? 그리고 에서는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얼른 밖으로 나갔어요. 에서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고요? 에서는 아빠 이삭이 자신에게 모든 복을 다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옆에서 다 듣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친구 있어요? 야곱? 예수님? 아니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은 바로 엄마 리브가였어요. 리브가가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마음속으로 걱정을 했어요. 안 되지, 안 돼. 형인 에서가 축복을 받으면 안 돼. 큰일이야.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도록 해야 해. 이래 어쩌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어떻게 하면 좋나? 리브가는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을 더 원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엄마 리브가와 야곱이 아빠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한 거예요. 피부도 매끈매끈 뽀얀한 야곱에게 에서랑 같이 이렇게 손에도 털을 붙이고 온몸에 털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갔어요. 아버지. 그래. 내가 누구냐? 네, 저는 첫째 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사냥을 해서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음식 맛있게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 좋은 것들을 다 주세요. 에서라고. 정말 빨리 사냥을 해서 음식을 가져왔구나. 네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냥을 금방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에서야, 내 목소리를 들어보니 목소리가 가늘고 목소리가 얄딸한 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 같구나. 이상하네. 어디 한번 내가 너의 몸을 한번 만져봐야겠구나. 우리 친구들, 야곱이 에서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이삭에게 들킬 것 같아요. 과연 들킬까요? 한번 지켜봅시다. 어디? 야, 에서의 몸을 한번 만져봐야겠어. 보자. 몸에 털도 있고. 에서가 즐겨 입는 에서의 옷 냄새도 여기서 나는 것 같구나. 그래, 네가 바로 에서로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주고 축복을 하노라.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성함으로 내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성하게 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너를 섬기며 많은 사람들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는 모든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어 너의 가족들이 너를 따르며 너를 해하려는 자는 해를 받고 내게 좋은 일을 하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너는 가장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호! 그런데 그때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누구냐면 원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첫째 형 에서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아버지, 아버지, 얼른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해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주세요. 저에게 좋은 모든 것을 다 주세요.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첫째 아들 에서입니다. 뭐? 에서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분명히 내가 에서에게 아까 축복을 했는데 네가 에서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야? 아버지, 아버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까 저한테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제발 저에게도 축복을 주세요. 이삭은 에서에게 줄 모든 복을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에서에게 축복해 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엄청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가장 첫째 형한테 주는 축복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는데 둘째 야곱이 글쎄 첫째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거짓말을 하고 다 속이고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무지무지 화가 났어요. 야곱이 녀석이
감히 우리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 내가 가져갈 것을 야곱이 가져가다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거짓말쟁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친구들 지금 에서가 보니까 화가 많이 난 것 같죠? 화가 엄청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요. 전사님이 에서를 좀 달래주고 와야겠어요. 전사님 에서를 데리고 저기 가서 좀 달래주고 와도 되죠?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요. 자, 우리 화가 난 에서를 전사님이 데려가서 좀 달래주고 와야겠어. 에서야, 화가 많이 났지? 전사님이 좀 달래줄게. 일로 와. 야곱아! 야곱아! 네, 아버지. 넌 뭐야? 넌 누구니? 야곱아, 나는 어린이들만 볼 수 있는 원숭이야. 야곱아, 너 내가 보이니? 나는 어린이가 아닌데 왜 너가 보이지? 왜냐하면 나는 한 가지라도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한테도 보이는 원숭이기 때문이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친구랑 형이랑 동생이랑 싸우고 이렇게 잘못을 한 사람들한테만 보이기 때문이지. 그래, 맞아. 나는 아주 큰 잘못을 했어. 나는 거짓말을 했어. 아버지한테도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형 에서한테도 속여가지고 성의 축복을 빼앗아서 그렇게 되었어.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저렇게 형 에서가 속상해하는구나. 맞아. 나 때문에 형이 저렇게 속상해해. 하나님도 분명히 속상해하시고 날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이 널 미워하신다고?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우리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 저 정말? 맞아?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어. 맞아. 내가 거짓말한 잘못들을 뉘우쳐야겠어. 하나님한테도 용서를 구해야겠어. 그리고 형님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야겠어. 사과해야지. 그래, 그래. 그러면 될 거야.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어요? 오늘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에서와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죠?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요? 야곱은 형 에서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정말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형 에서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용서해 주시고 형 에서도 마찬가지로 야곱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 친구들, 세상에는 한 번도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전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전사님, 하나님 말씀에 내 알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내 알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친구랑 언니 오빠랑 동생이랑 싸우면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실까요? 속상해 하지 않을까요? 속상해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야곱처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럼 전사님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왜 우리 친구들을 용서해 주실까요? 사랑해서. 사랑해서. 와, 아주 똑똑한 친구야. 맞아요. 축복해서. 기뻐해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와,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아주 멋지고 훌륭한 친구들이야. 자, 이제 기도할 거예요. 무릎은 꿇고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전도사님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